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이프라인들. 결국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 이슈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트윅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짜는 게그 디자인 스크립팅. 다른 말로 하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굉장히 이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랑 좀 로우 레벨로 가면 겹치게 되거든요. 좀더 약간 생각을 확장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 한다고 칩시다.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고 뭐에 강조점이 차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에이전트 1이 있어요. 근데 에이전트 2, 에이전트 3, 뭐 에이전트 4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뭐가 유니티에서는 있겠죠? 그 스타트가 있고요. 업데이트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배리어블들도 있겠고 뭐 함수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자기들만의 그 디자인을 하는 혹은 데이터를 트윅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스트럭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A가 에이전트 A가 E한테 어떤 인터랙션을 줬어요. 예, 인터랙션을 줬을 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A가 에이전트 A가 1번이 2번을 수정하게 만들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인터랙션 줬을 때 이거를 받고 2번 스스로가 이걸 수정할 것인가? 자기 데이터를.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를 수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A랑 B랑 어떤 우리가 디자인 방법론이 있어서 그 디자인 방법론에 밋했어. 만족했어.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1번 에이전트가 2번 에이전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1번 에이전트가 2번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이런 게 디텍트가 됐어. 너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 라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여기 밖에 있어. 그래서 이 에이전트 1번이 2번과 어떤 인터랙션이 있었을 때 얘네들을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는 것도 얘가 알릴 수가 있어요. 1번 에이전트가 알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1번이 2번한테 뭔가를 가한 다음에 2번이 나 업데이트를 당했어 라고 얘한테 알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모든 코어 데이터든 여기서 관리가 되는 거야. 뭐 에이전트 1번이 2번한테 어떤 영향을 줬다. 그다음에 2번이 뭐 1번한테 어떻게 줬다. 이런 것들 다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예.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4번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파라메터도 있었고 함수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이 에이전트들의 비헤비어만 결정을 하는 거죠. 행동만 데이터는 없어. 데이터는 없고 행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한테 어떻게 인터랙션을 당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디자인이니까 어떤 그 화면에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들은 다 여기서 관리가 되고 얘네들은 그 행동만 서로 주고받고 핑퐁을 하는 거죠. 어떤 에이전트들이. 그래서 디자인 어떤 데이터들이 하나의 어떤 싱글 소스로 있다고 친다면 이 데이터만 업데이트 해가면서 에이전트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막 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도 보시면은 A가 B를 업데이트 할 것인가 아니면 A가 B한테 너 나한테 업데이트 당해야 돼 라고 해서 B 스스로를 업데이트 시킬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업데이트를 다 시킨 상태에서 얘네들은 어떤 행동만 갖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을 할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자인 이슈에 맞춰 가지고 나는 어떤 스타일로 이 이슈들을 풀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컴퓨테이션하는 방법을 접근하는 게 좋을 거다 라는 그런 전략들을 짜고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전 되게 쉽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드렸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파이프라인이 막 꼬이고 혹은 난 되게 특정 문제를 풀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 놨을 때의 어떤 그 코드들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난 되게 지네릭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쓰게 만들 거야.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갈 것인가. 제3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 데이터만 컬렉트하고 액션만 따로 컬렉트를 하고 액션에서 의미 있는 작업들만 나왔을 때 얘네들을 에이전트들한테 알려줄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들, 그러니까 코딩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기술을 하고 환경들을 기술을 하고 이 환경들로 하여금 어떻게 디자인 데이터들이 컬렉트가 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몰고 갈 것인가. 이런 전반의 것들을 디자인하는 게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A에서 B를 업데이트 시킨 거고, 업데이트 시키라고 지금 우리는 함수를 하나, 함수를 여기 실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란 이름에다가 이 값을 줘. 그래서 각각의 그 게임 오브젝트는 이 함수들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 함수 안에 특별한 데이터는 없어요. 뭐 인티저라든지 특별한 데이터는 없어요. 즉 뭐만 갖고 있냐면은 비헤비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들을 컬렉트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예. 아니면 이런 방법도 또 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요 에이전트 A가 에이전트 B한테 뭔가 액션을 줬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함수가 있는 거야. 함수가 있어서 이 자체 값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안에서 어떤 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에 맞춰서 계산을 막 해서 이 리턴 밸류를 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에이전트 B는 스스로의 데이터는 보관하고, 그러니까 퓨어하게 건들지 않고 놔두고 있으되 그 행동에 대한 인터랙션을 준 거잖아요. 행동에 대한 결과권을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걸 받아가지고 얘 스스로의 값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에이전트 B한테 어떻게 하니까 그 값이 이렇게 변했더라라는 거를 스스로가 데이터를 얘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얘 또한 아무것도 없는 거야. 퓨어하게 가져가서 그 데이터들 다 이쪽으로 다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데이터 세트에서 이 업데이트를 시킬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거의 99.99%의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룰을 어떻게 정할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코드를 짤 때, 막그 유니티에서 막 게임 오브젝트들을 만들고, 사실 이건 유니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웹젤이든 오픈젤이든 여러분들이 파이썬 가지고 코드를 짜고 뭘 하던 간에 다 동일한 필osophy가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니티니까 뭐 게임 오브젝트들을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각자 만들어서 각자 어태치 시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관하기 되게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도 있고 여기에 배리어블이 있고요. 어떤 함수들도 있어. 이런 게 되게 많아. 아는데 지금 얘가 얘한테 부딪혔을 때 얘가 얘한테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들과 다른 애들이 인터랙션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 어디 뭐 if 구문에 맞춰가지고 어떤 특정 데이터 함수들을 실행을 해요. 이때 뭐 스스로를 다 업데이트 시키게 되면은 이거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엔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제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행동은 갖고 있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한쪽에 몰아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얘네들이 진짜 지오메트리로 봤을 경우에는 벡터만 갖고 있는 거야, 벡터. 모든 에이전트들은 벡터만 갖고 있고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을 다 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데이터 세트라고 치고 한쪽에서는 뭐 비헤이비어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A랑 B랑 부딪혔어. 그럼 얘네들에서 내가 직접 트윅해서 여기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여기서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여기다 퍼시스턴트하게 데이터만 저장해 놓고 다시 이 에이전트 밖으로 보내주는 거죠. 예. 다시 또 에이전트가 뭐천 개, 만 개든 각각 다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하는 거야. 결국 디버깅 할 때도, 알고리즘 짤 때도 여기만 컨트롤 해주면 되겠죠. 얘네들은 어쨌든 상관이 없잖아. 어쨌든 대리인들인 거잖아. 더미 같은 애들인 거잖아. 이 에이전트들은. 예. 그 반면에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프로퍼티들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자기네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함수까지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많지 않을 경우에는 두세 개면은 이렇게 해도 더 편하겠죠. 하지만 점점 스케일업을 하게 혹은 되게 지네릭하게 다른 쪽에 쓰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약간 이런 식의 센트럴라이즈된 커맨드 센터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매니지하기 위해서 여러 에이전트들, 여러 파라미터들을 밖에 뿌려가지고 얘네들의 인터랙션들을 내가 디자인 기술에 맞춰가지고 인터랙션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만 나는 트래킹을 하는 거죠. 그 과정도 트래킹할 수 있긴 있어요. 예,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코딩을 짜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떤 하이어라키를 만드는 거야. 디자인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레이어를 이렇게 쭉더 가지고 제일 밑단에는 벡터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이 윗단에는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이 벡터라든지 뭐 포지션, 스케일, 뭐 우리 트랜스포머로 갖고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걸로 에이전트를 한번더 묶고 그다음에 나는 어떤 액티브 커맨드를 이쪽 레벨에 두고 데이터 센터도 이쪽 레벨에 두고 해서 얘네들이 밑에 레이어를 컨트롤하는 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친다면 얘를 또 하나 묶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무슨 뭐 방의 크기를 구한다던가 뭐 건물의 패턴을 만든다던가 각각의 이런 디자인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 환경에서 어떻게 기술하는 게더 좋은지를 어떤 다음 단, 그러니까 제3의 공간에서 행동들을 디파인하는 거죠. 행동들을 디파인해서 얘네들을 에이전트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들고, 우린 데이터만 컬렉트 하는 거야. 그럼 이 데이터가 컬렉트 된 것들이 여기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죠. 이 행동이 옳았냐? 옳지 않았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환경들을 디자인할 때,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짤 때, 우리가 데이터들을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떤 애는 행동만 하게끔 만든다던가, 아니면 수정 자체를 한쪽에 몰아서 한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공부 자료들을 조금 추가 자료로 드리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렉처 시리즈에 보면은 여섯 번째 쉽게 이해하는 클래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브젝트를 얼마큼 잘 써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한번 보고 오시면 좀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 추가 자료 같은 경우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이제 28번째 렉처 시리즈인데 제가 이때 특별히 그 미디움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 미디움 페이지. 그래서 이 미디움 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그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쭉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 포 디자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링크는 따로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기를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건 좀더 하이 레벨로 제가 설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건 예전에 그 디지털 피처스에서 했을 때 워크샵인데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은 어떤 하이 레벨로 제가 좀 설명해 놓았고요. 이런 다이어그램도 이거에 대한 비디오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밑에 여기. 그래서 보면은 비디오로 설명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고 특별히 갑자기 생각난 예제 중에 하나가 여기 파이썬으로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Python class example를 제가 이제 정리하다가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구두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서로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토너먼트로. 그래서 에너지가 100이라고 친다면, 뭐 A가 B를 때리고, B가 A를 때렸을 때, 그 펀치력과, 그다음에 때렸을 때그 데미지들.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너먼트 10게임이 있다고 친다면, 10게임, 그 게임 내용까지, 결국에는 어떤 펀치가 이 사람의 에너지를 100에서 뭐 90으로 달게 했냐, 뭐 혹은 0까지 달게 했냐,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을 해가지고 히스토리로 뽑아서 볼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제로 담겨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좀 이렇게 하이 레벨적인 이해, 그리고 실제 코드가 어떻게 도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계속 인풋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이런 게 이제 이해되는 찰나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계속 좀 누적을 시켜라 경험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깊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그러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머리 아프면은 뭐 이걸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계속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경험이 누적되면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오셔서 들으시면 좀더 이해가 편하실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